왕십리와 청량리를 잇는 철길 양옆으로 빼곡하게 들어선 마장 축산물 시장. 오늘 동네 한 바퀴는 서울에서 가장 큰 축산물 시장에서 고기 구경으로 시작할까 합니다. 이 역시 시장의 이 고기 냄새가 비릿하면서도 이 구수한 이 고기 냄새가 막 들어오네요, 코 속으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이거는 어머니 어디 부위예요? 빼서 뜯는 거예요. 아, 빼서. 이 고기가 진짜 맛있는 고기겠다. 네, 맛은 있죠. 네. 고기는 볼품 없어. 볼품은 없어도 맛있죠, 그죠? 어르신은 소머리뼈에 붙은 고기만 취급하시는데요. 일일이 발라내야 하는 수고를 드려야 하지만 이 부위만 찾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마장동에서 맛볼 수 있는 별미죠. 어머니 이 자리에서 오래 하셨죠? 40년. 넘었어요. 고기 중에서도 뭐 이렇게 발라내시는구나. 아유, 이게 얼마나 오래 쓰셨으면 이게 칼이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죠? 이게 달아서 이렇게 된 거죠? 갈고 갈아서. 아이고. 돈도 달고 쇠도 달고 답니다. 오래됩니다. 네, 네. 이 소, 코. 예, 예. 뭐라 그러죠, 어머니? 콧두레. 네? 콧두레. 아, 근데 이걸 여기다 이렇게 걸어놓으셨어요? 그럼 사다 걸어놓으면 재수가 많이 돈이 들어온대요. 어. 사가는 양 많이 있어요. 네, 네. 아, 사가는 분들도 계세요? 네. 어. 사가는데. 아, 이렇게 깨끗이 닦아 놓으셔서 그런지 깨끗해. 소는 예부터 서민들에겐 참 귀한 존재로 여겨졌는데요. 콧두레가 행운의 상징이 된 것도 그 때문이겠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우, 일찍 시작하시네요. 예. 몇 시에 이렇게 나오세요, 아침에? 5시 반에요. 예. 아, 이 고기는 어제 고기인가요? 지금 아침에 이제 나와서 포장한 것도 있고. 아, 지금 저렇게 예, 예. 작업하시는구나. 예. 아. 예. 아. 시장엔 참 부지런한 분들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 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아니, 저 이렇게 부부세요? 예, 예, 예. 아, 그러시구나. 우리 아들. 아들이고. 예. 아이고, 그 아버지하고 닮았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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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야, 이게 지금 이게 정형한다고 그러나요? 그렇죠, 정형. 아, 정형. 옛날엔 세김질이라고 했고. 세김질. 예. 네, 네. 아. 정형사 자격도 있어요. 아, 정형사. 아, 자격증 있어요? 없죠. 저는 아직 일한 지가. 아, 얼마? 반년도 안 돼가지고. 반년도 안 됐어요. 지금 무슨 작업하시는 중이에요? 작업을 지금 이제 등심인데요. 등심이요? 네. 어. 등불이 우리나라가 최고 등급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런 거 보고 쓰리뿔이라고 그래요. 어. 등불도 너무 좋다. 네. 와. 완전 꽃이잖아요. 야, 진짜 마블링이 네. 그죠? 아, 요거 맛을 먹어보세요. 예, 맛을 보라고요? 진짜 맛이에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 생고기를 좋아하는데. 네. 이 부위를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아, 이거 꽃사시미라고 그래요. 어. 아, 근데 이걸 그냥 먹어요? 예, 먹,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찍어서. 아. 야. 한우의 최고급 부위라는데 그 맛은 어떨까요? 굉장히 보드롭고, 네. 굉장히 담백하고, 달어. 달고. 씹히는 것도 달고. 네, 씹히는 것도 달고. 고기 덩어리를 부위별로 해체하는 정형 작업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전문 기술입니다. 고기를 다루는 솜씨에 따라 그 맛도 달라지기 때문이죠.
여기 갈비살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손님들이 잡수실 때 이 씹힐 수 있는 그 막이 있어요. 근막이. 근막이. 그래서 근막하고 살하고 예, 달라붙지 않게끔 잘 근막을 제거해 줘야지 손님들이 연하게 잡수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게 막이란 말이에요. 요게 씹을 때는 찔게요. 이런 걸 갖다 근막을 제거를 잘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신혼 초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기술을 배웠던 남편은 이제 경력 40년의 정형 기술자. 그의 능숙한 손놀림에 고기가 말끔히 정리됩니다. 먹기 좋게 썰어서 직접 포장까지 하는데요. 도소매를 겸하는 마장 축산물 시장에선 정형사가 대량으로 고기를 구입해 직접 손질해서 판매까지 하기 때문에 시중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저 큰 기름 위쪽으로, 위쪽도 큰 기름 한번 띄워봐. 아들 경태 씨는 이제 막 정형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과감하게 넣어서 이렇게 끼워도 되는 거예요. 막만 이렇게 살짝 벗긴다라 이런 생각으로. 응? 대학 졸업 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경태 씨. 돌연 진로를 바꿔 펜 대신 고기칼을 쥐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뭐 그냥 가게 이제 일손도 부족하고 이제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아버지 혼자서 하기는 그래도 힘들잖아요. 혼자 하기는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고 뭐. 아들의 결심 뒤엔 어머니가 있었죠. 작년 경태 씨 어머니는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가족의 위기였죠. 정신병약이지만 충격이 엄청 컸죠. 진단 받았을 때는 진짜 내가 왜 이렇게 이런 병에 걸렸나 싶은 생각도 들고 너무 몸이 생각지도 않게 아프니까는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항암 치료를 잘 마치고 회복 중인데 요즘 새로운 걱정이 생겼답니다. 아들이 작업을 시작하면 시선을 떼지 못하는 어머니. 이렇게? 조심한다 해도 그냥 순간적으로 다치니까 칼 같아도 잘 들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항상 염려되죠.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약간 뭐 여기서 비고 저기서 비고 막 그러고 베이고 하니까는 또 얼마 전에 저 기계를 쓰다가 또 손이 찢어졌어요. 아이고 저런 지금은 많이 괜찮은데. 걱정을 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이렇게 지금 손을 꼬맸거든요. 이 정도는 근데 마장동에서 다치는 거는 이 정도면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훈장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그럼요. 그런 마음가짐이면 아버지 같은 훌륭한 정형 기술자가 될 날도 멀지 않았겠습니다. 위기를 넘긴 가족의 정은 더 활짝 피어날 겁니다. Just sing me, I'll be your song. 이제 도축장도 소들도 사라졌지만 이곳은 전국의 신선한 고기들이 유통되는 서울의 대표적인 고기 시장이 됐습니다.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팀에서 많이 뵙겠습니다. 야, 이게 갈비. 네. 네, 어디로 갖고 와요? 아, 저희 가게로 갑니다. 아, 가게요? 네. 어. 아, 여기구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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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반갑습니다. 야, 여긴 다 젊은 분들이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여기 사장님이시구나. 안녕하세요. 네. 누가요? 제가 사장입니다. 아, 그래요? 네. 어?
젊은 굉장히 젊네요. 네, 아니 제가 그 일찍 마장당에서 좀 배워가지고. 네. 몇 살 때 처음에 여기 시장에 오게 됐어요? 아, 24살 때 왔습니다. 24. 네, 예, 예. 아,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일찍 이렇게 가게를 하게 됐어요? 서울에 이제 상경하다 보니까 이제 배워보고 싶은 게 목표가 있다 보니까 와서 또 열심히 배우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야. 1년 좀 넘게 배웠어요. 대단하네요. 네, 이거 서로 주셨나요? 일찌감치 시장에서 꿈을 키워 6년 만에 직원 10명을 둔 가게로 성장시킨 청년 사장님. 그의 성공 비결은 단 하나, 정직함입니다. 지방들과 막을 다 제거를 해드려요, 저희는. 이게 어떻게 보면 눈속임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거를 그람수를 달았을 때 386g인데 손질을 하면은 근막이나 지방 부위는 완벽 제거. 네, 386g에서 276g이 됐어요. 지방과 소신줄이 110g 빠진 겁니다. 장사꾼 입장에 당연히 이제 덩어리로 팔아서 많이 남기는 게 좋겠지만 그래도 손님분들도 이렇게 드셔보시면은 맛도 더 있고 또 품질도 좋다고 느끼시기 때문에 또 많이 찾아주시니까. 참 우직한 청년이죠? 좋은 부위만 고집하다 보면 고기를 많이 버리게 되는데 하나도 아깝지 않답니다. 당장의 이익보다 한 걸음 멀리 내다보고 자신의 원칙을 고수하는 청년 사장님. 정말 대견하고 멋지네요. 아, 주성아 일로 와봐. 어, 네. 어, 사진 한번 찍어보자. 네. 어, 자. 그리고 청년 사장님이 공들이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갈비살, 갈비살과 살치살 같이 나오게. 신선하고 좋은 고기가 들어오면 SNS에 홍보하기. 요즘엔 인터넷 후기를 보고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더 많답니다. 특히 외국인 손님들도 부쩍 늘었답니다. 아, 제가 왜 이렇게 뿌듯하죠? 사장님이 예, 예. 아, 이 고기는 진짜 구이용으로 참 맛있는 부위다. 네, 예. 그거 좀 주세요. 예, 예. 체크 등심. 구이용 등심입니다. 구이용 등심. 예, 예. 아. 벌써부터 군침이 돕니다. 진짜 색깔이 좋다. 네. 신선함이 눈으로도 확인되시죠? 아우, 침이 막 나오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그게. 축산물 시장엔 직접 구매한 한우를 바로 맛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시겠어? 네. 어? 어.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네. 아하, 이거 먼저 가셨네요. 네. 아니, 식사했어요? 아, 저도 식사 해야 되는데. 아, 그럼 같이 먹는데. 제가 꽂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같이 먹어. 네. 1인당 차림비를 내면 직접 사온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데요. 수산 시장과 비슷한 시스템. 신선한 상태로 바로 먹으면 훨씬 더 맛있겠죠? 고기 굽는 냄새가 너무 좋다. 이 네, 냄새. 네, 아, 안착살인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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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맛있어. 말 그대로 씻기도 전에 그냥 녹아버립니다. 아, 고기 맛있다. 왜 안 먹어? 고기 맛을 보니 청년 사장님의 소신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우직하고 뚝심 있게 시장을 지켜가는 청년 사장님. 제 마음도 든든합니다.